저번에 살짝 얘기했지만 내가 그 얘기 했었잖아. 뭐라 그랬어 내가? 딱 두 군데가 제일 커. 어디 앉을 거야? 거기 갖다 놨으면 돼. 두 군데가 제일 커. 어디? 산악함수랑 적분. 산악함수가 취약하다 했더니 산악함수는 뭐 거의 난리가 났고, 적분은 쉬운 것도 틀렸어. 어쩌자는 건데 도대체? 응? 그래, 그건 그렇다 쳐. 산악함수와 적분은 그렇다고 쳐. 선생님이 가르쳐준 비슷한 문제, 풀었던 문제들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최근에 푼 것도 있었는데요.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시그마는 왜 이렇게 많이 틀려? 그 성적표를 보면 그게 나와 있어. 뭐가 나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분들 얼마 많이 틀렸나 나와 있어. 정답률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틀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 그 계산서만 다 맞는 건데 난 틀린 거야. 80% 넘는 거, 70% 넘는 거 나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야. 특히 3점짜리는. 근데 생각보다 많지? 예? 선생님 저는 수시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아무리 수시여도 어? 이건 아니다 싶지 않아? 60은 넘었어야지. 60점은 넘었어야지. 이번에 60점 넘는 사람이 몇 명 있게? 창원 선생님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이따가 오늘 다 못할지도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나랑 얘기를 좀 해야 될 거야. 뭐 순서는 내 맘대로 할 건데 아무튼 이따 얘기를 좀 하자고. 일단 풀어봅시다. 얘네가 지금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절대 나아질 수 없어. 진짜 심각해. 이 정도면 심각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시험지의 난이도는 그냥 중이야, 중. 만약에 3월 모의고사를 봤으면 얘보다 어려웠을 거야. 시험지 받아왔니?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줘? 오늘 주는 학교도 있다던데? 내일 아침에 주나? 내일 아침에 받아와서 집에서 푸는 거야? 풀고 갖고 와, 수학은. 알았지? 가져오세요. 채점해서 가져오시면 더 좋고. 갖고 와. 토요일날 갖고 와서 나한테 내. 나 보여주고 가. 알았지? 그것도 또 집에서 본다고 또 그냥 마냥 그냥 또 보지 말고. 답지는 저녁 때 전송 내는 거야? 한 번에 나눠주는 거래? 아니잖아. 내가 알기로는 누가 그랬지? 저녁 때 준다며. 밤에. 그러니까 오후에 준다는 거래. 답만 보내주는 거지? 아무리 답만 주겠지 해설은 안 주겠지. 원래 해설 주는데. 풀어볼까요? 뭐부터 건드려야 되냐? 일단 선생님이 생각하는 많이 틀리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15번 볼까요? 14번 왜 틀리니? 14번 안 틀릴 때 되지 않았니? 15번부터 15분은 선생님이 틀렸다고 아마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이게 어찌 보면 중학교 문제거든요. 근데 중학교 문제에다가 삼각비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성질이 들어간 거지. 자, 봐봐. 세변의 길이가 2하고 3하고 4야. 삼각형이 ABC의 외접원의 호 AC 위에 점 D를 잡았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AD의 길이를 구하여라 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풀어요? 이 문제에서 그 풀려고 하다가 틀린 사람들의 대부분의 오답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얘들아,
2, 3, 4면 세변의 길이가 2하고 3하고 4면 분각이에요. 그쵸? 분각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어떡해? 답이 안 나오지. 2, 3, 4를 이렇게 그리면 어떡해? 분각이라고. 분각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2, 3, 4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라고, 밖에 삼각형 밖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 그 잡아요. A 잡았죠? B 잡았죠? C 잡았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반대편 삼각형 ABCD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려면 반대편 사각형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크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D를 이렇게 잡았다고,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하면 높이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수산을 이렇게 그려야 돼. 요즘에 수직이 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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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요. 얘가 제일 멀어요. 높이가 이거면 돼. 여기다 D를 잡으면 돼. 될까요? 무슨 얘기지? 그럼 선생님 이등변이겠죠? 여기를 X라고 잡고요, 여기를 X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럼 끝났어요. 이쪽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뭐 회로를 써도 되고, 아니면 요 각 구할 수 있죠. 세타 이렇게 코사인 도식 쓰면 좀 어려운 거 아니잖아. 2, 3, 4니까 안 해도 되죠. 내가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해주면 니네가 풀어야 된다. 그리고 요 각이 뭐예요? 네,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겠죠. x, x, 4니까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인으로 넓이 구하고 사인으로 넓이 구하고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고, 첫 번째 코사인 세타 구할 것, 두 번째 그걸로 여기다가 적용해서 x값을 구하시고, 세 번째 넓이 구하면 이거 있죠. 이쪽은 2분의 1의 2의 3의 사인 세타, 얘로 구하시면 되죠. 그 다음 더하기 이쪽 넓이는 2분의 1에 x 구했으니까 x 제곱하고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세요. 다시 이거 오답 꼭 해라. 알았지? 선생님이 오늘이나 토요일날 요 자료를 다시 한 장짜리로 줄 테니까 오답하세요. 근데 요새 모의고사 오답 안 하더라. 선생님 보기엔 15분부터 쭉 줄였어요. 15, 16, 17, 18, 19, 20, 22. 그 중에 이제 맞았으면 찍어서 말인 거야. 언제다 풀지? 모의고사 풀자 또 다 날리겠는데, 시간. 근데 해야 돼요. 우리가 내일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 원래는 오늘 모의고사를 봤어야 되는데. 자, 16번.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안 되면 물어보세요. 17번. 대놓고 사인 그려보세요. 삼각함수 그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야? 각변환 할 줄 알고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푸는 문제죠. 거기 질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y는 sin x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뭐요? y는 sin의 nx-2분의 n제곱파이의 그래프의 교점을 어디서부터요? 0부터 문제 잘 읽어야 된다. 이 파이 들어갔어요. 이 파이가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파이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방향에서 여기 이 파이를 빼가지고 틀린 사람이 있었거든. 그럼 그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했대요. 근데 이게 막 n이 10까지 간 것도 아니잖아 얘들아. 그냥 딱 세 개만 구하면 되는 건데 A1, A2, A3만? 그럼 첫 번째 N이 1이야. 그럼 여기 뭐야? 이거잖아요. sin x-2분의 8. 이거. 그럼 얘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x.
맞아요. 이 답변하니 지금 너네가 왜 여기서 이게 왜 안 되냐고. 내일은 A1은 구했어요? 그럼 구리면 되잖아 이제. 그래프를 구려. 보이도 나와있겠다. 사인 그래프. 끝. 마이너스 코사인 어떻게 구려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끝. 하나 둘 A1 두 개.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세요? 아, 그치. 선생님도 그동안 연습을 너무 안 시킨 거지? 선생님 탓이지. 그치. 자, N이 2에요. 그럼 사인에다가. 그 다음에 2면 2X 마이너스, 여기 2 들어갔으니까 2파이에요. 그럼 그냥, 네, 사인 2X래요. 이게 어렵냐고. 지금 진짜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삼각함수계 두 개째 지금 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내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삼각함수 그래프 미친듯이 연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프를 그린 흔적도 없더만 그냥 문제 보고 또 쫄아서 안 푼 거야. 주기 얼마야? 파이야, 파이. 그지? 사인이잖아. 그럼 놀아, 여기서 이렇게. 아싸, 이렇게 하고 놀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놀아, 이런 식으로 놀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서 만난다고! 여기서도 만났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돼. 그지? 응, 여기 있어, 다섯 개. 세 번째. N이 3이야. 그럼 사인에다가 3x 마이너스 3 넣으면 2분의 98 여기. 그럼 뭐야? 사인에다가 짝수파이 버릴 거니까 3x 하고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아, 2분의 파이가 아니고 2분의 3파이인가? 아니면 여기 써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써. 그럼 이게 또 뭐야? 마이너스 사인 3x 코사인 3x 이렇게 되겠죠. 요건 어렵겠다. 그럼 여기까지는 했어야지. 내가 봤거든? 거의 없어 이걸 한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사인 코사인이래. 마이너스 그럼 주기가 얼마야? 3분의 2파이. 2파이를 3등분해 짜 이렇게. 근데 코사인이래.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그려. 한 번 하고 치켜 올라가. 여기 올라갔지. 여기서 또 한 번 하고 치켜 올라가. 아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지. 주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가야지. 이것도 만나겠네. 맞나? 안 만나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사인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몇 번 만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만나. 그러면. 끝. 다 넣으면 돼요. 그래, 3번은 어려워. 야, 그래도 이건 해야지. 아니야. 선생님 생각이 틀려. 18번 안 할 거예요. 되게 쉬워, 얘들아. 선생님이, 어? 웬만하면 뭐, 그냥, 빈칸 넣기는. 그냥 잘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이따가 정 안 되겠으면 물어보세요. 아니면 다시 풀어보고 물어보셔도 되고. 할 게 많아서 넘어갑니다.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 19번은 왜 못 푼 거야? 어? 19번은 우리가
우리가 뭐야 확정 시간에 풀었었던 문제들보다 더 쉬운 문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우리가 풀었는데 또 다른 영향이 나오니까 그런 거야? 그냥 A 옆에 B 안 치면 되잖아. 어? A 옆에 그냥 B 안 치면 되잖아. 아니야? 남학생, 여학생이 귀도를 앉을 때 특정한 남학생 A와 남학생 B가 옆에 A 옆에 P 안 치면 되잖아 그냥. 그 다음 나머지 애들 깔면 되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그 다음에 어려웠었던 20번을 봅시다. 내가 20번, 21번 틀린 것도 절대 어려워 안 할 거야. 왜냐하면 21번은 또 거의 노가다야. 20번 뭐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선차함수 fx가 있는데, 그지? fx가 선차인데 앞에가 이제 뭐가 있고 이렇게 시작한 게 양수래. 이거 지금 적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밑에 뭐가 나와 있잖아, 그지? 자, 가. f 플라임 x가 k의 x의 x-2예요. 근데 여기서 k가 양수겠지 당연히. 그죠?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우리가 몇 번 풀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절대 저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 것. 틀려도 괜찮아. 내가 뭐 하라고 했어? 개무시에 20번이니까 풀지 마. 그냥 딱 보자. 내가 이건 못 풀어 하고 그냥 버려? 아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내가 여기서 건져낼 만한 건 건져내야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몇 개가 맞는다라는 걸 알면 내가 찍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고 했어, 분명히 내가. 그치? 근데 아예 안 건드릴 거야? 그냥 둘 거야? 시간이 그렇게 없어? 20번 풀 시간도 아예 없어? 20, 21, 28, 29, 30, 5개 빼고 나머지 다 풀면 시간이 부족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100분이야. 그 니네가 푸는데 내가 봤어. 나 거기 앉아있었잖아. 기억 안 나? 그죠?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그 밑에 이제 문제는 그거야. gx가 나와있는데 fx가 나와있잖아. 그럼 fx를 구해야지. 그러면 자, 얘가 k의 x제곱이고 마이너스 2kx잖아. 그치? 그러면 fx를 구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적분해서 3분의 k의 x3제곱이고 마이너스 k의 x제곱이고 플러스 c겠지. 이 c가 중요한 거야. 왜? 밑에 보기 보니까 다 k로 나와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 나가 진짜 큰 역할을 해. 잘 봐. fx가 x가 0보다 큰 범위,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이 0이래. 최소값이 0이래. 최소값이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단은 좀 이따 보자. 그지? 자, f 플라임이야. k가 양수야. 그럼 선생님이 f 플라임이 이렇게 그려지면 얘들아.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있지. 여기가 x가 0일 때고, 여기가 x가 2일 때겠지. 이건 확실하지?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왜? 앞에가 0수니까. 플라임이 0이 되는 데가 0하고 2면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선생님이 걱정하는 건 뭐야?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왜 그래프가 저렇게 나와요? 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걱정이야. 근데 본인이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선생님 그래프 개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혹시 오늘 여기서도 한 두세 개 더 나와. 이거 빼고도 그래프의 개형이 됐지? 근데 0보다 큰 데에서 최소값이 0이래. 여기가 최소네? 그러니까 x축이 이거라는 거지. 아, 이렇게 x축이 지나가는구나. 이게 나가 한 일이야. 이게 y축이야. 맞지?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제일 작은 게 0인 거잖아. 이해했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거야. 얘가 y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야. 얼마나 좋아. 자, 그럼 C를 구할 수 있게 됐지. 왜? 어? 최소값이 0이야? 그러면 거기 최소가 F2야. 근데 걔가 0이야.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C가 나와. 봐봐. F2면
3분의 8K에다가 빼기 4K 하고 플러스 C를 했는데 얘가 0이니까 C가 3분의 4K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여기다가 F1을 하면 따라서 F1을 하면 1르면 3분의 K 빼기 K 플러스 3분의 4K이니까 3분의 2K 나오네. 그럼 기억 맞네. 이것만 풀어서도 일단 나는 기억이 맞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야. 그럼 답에서 2번과 4번을 지우면 확률은 33.3333%. 자, 이제부터 어려워. GX라는 애가 FX를 했는데 더 했지? 더 했냐? 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DT이 됐어. 아무리 적분 문제를 안 풀었다고 치더라도 최근에 우리가 한 게 적분이야. 맞지? 진짜 가장 최근에. 심지어 저번 주에 우리 적분 수업을 했어. 아니야? 나만 했어? 너는 여기서 뭘 할래? 나랑 참 민분했을 거야. 얘 민분하면 뭐 나와? FX가 나오잖아. 그럼 G 플라임 X라는 녀석은 FX에서 F 플라임 X를 뺀 거야. 이렇게. 이게 나한테 지금 필요한 식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G 0이 얼마일까? G형 얼마야?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다 0이면 여기다 0이잖아. 그러니까 G형 더하기 F형이 0. 혹시 모르니까 됐지? 이거야. 그 다음에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디귿을 푼 사람이 되게 많아. 디귿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3번으로 답을 산 사람이 되게 많아. 니은을 모르겠어서 그냥 니은 빼고 기억 디귿으로 잡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디귿을 안 하고 니은을 해결했으면 이미 답이 5번이라는 걸 확인했을 거야. 디귿을 할 필요가 없어. 그치? 맞지? 니은을 한번 해볼까? 니은이 뭐래? 니은이 GX가 X는 2에서 뭘 갔는데? 극대를 가야 돼. 얘가 선생님 fx를 채워서 여기다 넣고 f'x를 채워서 여기다 넣으면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fx를 이게 fx면 식이 결정이 됐어. 여기가 뭔지 몰라 지금. 이걸 자꾸 풀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k를 집어넣고 k에 대한 그냥 1차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려워. 즉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G'의 2가 0인 거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해도 돼. G'의 2가 0인 건 맞잖아. 왜? 봐봐. G'2는 F2-F'2야. 그럼 얘 0이지. F2 0이잖아. F'2 0이잖아. 0 맞다니까 0이야. 근데 극대라고 했단 말이야. 즉 부호만 확인했으면 끝나는 얘기야. 계산을 하면 안 되는 얘기지. 계산을 해도 돼. 근데 계산하다가 짜증나서 죽을걸? 그렇잖아. G에다가 넣을 거야? 아니 넣어도 된다는 게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상관없어.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G2가 무슨 값인지가 중요한 거야? 아니지. G'2가 0이라는 것과 그 G의 부호가 만약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때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무조건 뭐야? 부호야. 이보다 작은 걸 넣고 이보다 큰 걸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치? 그럼 선생님 같으면 차라리 G'의 1을 구하고 G'의 3을 구했을 거야. 나 같으면. 넣어서 여기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근데 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두 가지야 방법을. 얘네 둘을 확인해서 얘가 플러스가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나오거든. 진짜 해봐. 그리고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았으니까 대응 된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봐봐. 저기 F 플 FX가 있어. 그지? 저기다가 F 플라임 X를 그려 이렇게. F 플라임 X가 이거잖아. F 플라임 X 이렇게 그려. 이런 식으로. 괜찮아? 괜찮아?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적어. 어, G 플라임이 F에서 F 플라임을 뺀 거야. 이렇게. 그치? 맞아? F가 흰색이고 F 플라임이 녹색이야. 솔직히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랑 다시 만나.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부호를 보라고. 부호를. 자, 얘에서 얘를 빼. 마이너스지. 얘에서 얘를 빼. 플러스지. 얘에서 얘를 빼. 마이너스야.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지. 그럼 맞는 거야. 여기 풀면 끝나는 거야. 아니면 이거 찾든가. 내가 얘기했듯이. 얘가 양세야, 얘가 음세야. 이거 찾든가. 그럼 니은이 맞으면 지그스 할 필요가 없었다고. 왜? 보기에 기형 니은이 없잖아. 지긋 계산하면 돼. 지긋은 그냥 계산이야. 계산이야, 계산. 왜? 뭘 하면 돼? 여기다 넣어, 여기다가. 여기다 넣으면 돼. G2 뭐라고? 어, G2면 이렇게 계산해. 는 더하기 X2는. 어떻게 계산 되잖아. 구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DDT 해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계산만 하면 돼. 네, 이게 네, 맞아. 이게 푸는 거야. 딱 풀고 나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지. 근데 결국엔 뭐야? 얘네가 또 쫄은 거야. 와, 씨, 이거 FX도 구해야 되고, FX도 모르는데 GX랑 FX의 관계식도 못하겠다 하고 넘긴 거지. 절대 도전을 하지 않는 거지. 지금 잠이 와? 어? 잠이 와, 지금? 적을 건 빨리 적어야 돼. 지울 거니까. 계산해라. 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다고 너네도 뭐 아 그냥 그래 계산하면 되지라고 그냥 냅두지 말고. 21번 보자. 대망의 21번. 솔직히 얘기하면 21번이 조금 21번 같지 않은 21번이었어요. 차라리 20번 문제가 21번에 가 있었으면 내가 어 그래 얘가 20번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 21번이 조금 녹아나죠. 21번. 볼까요? 자, AN이랑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만족합니다. 다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2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2번째 항이 AN 플러스 1 빼기 AN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P1H도 아니네요. 하나씩 더한 것도 아니고. 졸지 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놈 내일도 모여서 그때 자겠구만. 응?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규칙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봐요? 얘네가 이 점화식을 풀 거야? 아니 못 풀어. 그럼 어떻게 해? 써. A1이 1이야. A2가 2래. 얘에서 얘 뺀대. 그럼 A3가 1이야. A3는 A4는 얘에서 얘 뺀대. 마이너스 1이야. 다섯 번째 항은 얘에서 예쁜데 마이너스 2야. 여섯 번째 항은 얘에서 예쁜데 마이너스 1이야. 일곱 번째 항은 얘에서 예쁜데 1이야. 여덟 번째 항은 뺀데 2야. 어? 1, 2가 다시 나오셨겠죠? 그럼 저게 반복되는 거야. 요 여섯 개가 반복하겠구나. 라는 걸 캐치하셨어요. 돼요? 다시 1, 2가 나왔잖아. 그럼 다시 1이 또 나오겠지, 그 다음 항이. 왜? 전의 항 두 개를 그대로 따라가 또 쓸 테니까,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BN. 나의 뭐라고 했냐면, 나의 BN이 이거래. 2의 N제곱에 탄젠트 2분의 N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거 뭔지. 여기서 또 알았지. 이것도 그냥 대입해서 하면 돼.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수열이 나오면 내가 규칙을 찾을 때까지는 절대 계산하지 마. 계산을 하면 그 계산을 내가 규칙을 찾기 위해서 다시 또 바꿔야 돼, 딴 걸로.
자, 해볼게요. 그냥 B1.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21번이라고 푼 사람이 별로 없어. 뭐 했는지 그냥 넘겼어. 나 같으면 이거라도 적었을 거라고, 몇 개라도 적었을 거라고, 이렇게 적기라도 했을 거라고, 선생님 같으면. 그게 성의야. 너네가 만약 수능이면 어떨 거야? 수능이면 이렇게 봤을 거야? 평소 실력이 내가 중요한 거라 했지, 분명히. 그죠? 이렇게 해줘. 이해하고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러면 그냥 2네요. B2. 2의 제곱 2라고 그냥 여기.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럼 뭐,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맞죠? B3. 나올 때까지 해. 2의 세제곱.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파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2의 세제곱이지. 2분의 3파이면서 뺐으니까 3소분의 1로 가잖아요. 아직도 이거 안 해왔다고? 네 번째. 2의 4제곱에다가 탄젠트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2의 4제곱. 하나만 더. 2의 5제곱. 하고 탄젠트.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럼 여기 얘랑 똑같잖아. 다시 2의 3제곱. 이렇게. 그럼 뭐가 보이니? 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등기수열이네. 첫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 그쵸? 다 했어. 끝났어. 둘이 곱해서 더한다며. 그치? 둘이 AN, BN을 AN과 BN을 곱해서 쭉 다 더하면 보시죠. 그럼 써. AN과 BN을 써. 어떻게? 여기 규칙이랑 여기 규칙이랑 안 맞아. 저긴 6개가 한 축이고 여기는 2개씩이잖아. 넘어갈 때 등비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반항을 쓸 수는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쫙 다 써. 이렇게. 여기 이거래. 1, 2,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게 한 줄이야. 이게 잘라. 그 다음에 1,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또 1,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단 얘기야. 이렇게. 그럼 밑에 써 또 여기다. 2, 마이너스 2의 제곱, 2의 3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2의 5제곱, 마이너스 2의 6제곱. 그 다음에 2의 7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 2의 9제곱, 마이너스 2의 10제곱, 2의 11제곱, 마이너스 2의 12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면 돼요. 돼요? 그 다음에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저 AN이랑 BN을 곱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2. 빼기 2의 3제곱. 여기는 2의 3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아니, 플러스네. 플러스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6제곱, 더하기, 아니, 2의 6제곱. 어? 뭐가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어. 여기 2의 7제곱. 여기 마이너스 2의 9제곱, 2의 9제곱. 2의 10제곱, 마이너스 2의 12제곱, 그 다음에 2의 11제곱. 여기. 어? 3개씩 잘랐더니, 이렇게 잘랐더니 얘네들이 지워져. 이렇게 잘랐더니 얘네들이 지워져. 이렇게 잘랐더니 얘네들이 지워져. 이렇게 잘랐더니 얘네들 씌워주네. 그 다음 번호를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3이었어. 3일 때 얘가 남고, 6일 땐 여기까지 남고, 9일 땐 여기까지 남고, 10일 때 여기까지 남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돼? 30까지 해야 돼. 30까지. 그럼 여기에 뭐가 남을까? 여기. 얘네들은 지워주고. 이걸 찾으세요. 규칙을. 그럼, 끝났네. 지금 아니 1부터 30까지 AN, BN 처음에 2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의 4제곱이고 2의 7제곱이고 그래서 점점점 저기 니네가 구해. 여기 뭐가 남는지 해석 보지 말고 니네가 구해라. 규칙 찾는 거니까. 이해했죠? 2의 3제곱씩 커지잖아.
약간씩 옆으로 갔으니까. 그럼 여기 뭐가 오게? 라는 거야. 뭐가 올까? 찾으세요. 찾아서 하세요. 답이겠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원래 모의고사가 그래. 누군가 풀어주면 어렵지 않아. 그래서 풀어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풀어보는 것 자체가 경험이니까. 그 다음에 22, 23, 24에서 틀리면 어쩌라는 건데, 왜 자꾸 여기서 틀려? 응? 23번을 왜 틀리냐? 등차 틀려 나오고 있는데 왜 틀려? 23번을. 26번은 왜 틀리는 거야? 25번은 왜 틀리는 건데요? 당최 좀 설명 좀 제발. 어? 27번은 쉬운데. 28번 스킵할게요. 이따가 물어보세요. 안 됩니다.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보자. 29번은 갑시다. 일단 선생님이 풀고 싶은 거는 다 풀 거예요. 29, 30 풀어보죠. 29번 볼까요? 29. 솔직히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몰랐지. 이거 이해했니? 각각의 홀수는 홀수건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다. 각각의 짝수는 짝수건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다.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1하고 3하고 5는 안 쓰던가 한 번 쓰던가 세 번 쓰던가 다섯 번 쓰라는 얘기잖아요. 2하고 4는 안 쓰던가 두 번 쓰던가 네 번 쓰던가 하는 얘기예요. 맞죠?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아! 229번의 해설에 답이 틀렸어요. 303이 아니라 363이에요. 60이 빠졌어요. 지금. 거기 해설에도 빠졌어요. 해설에도 나 몰랐는데 저번에 허열려 풀어주니까 애들 그러고 왜 자기가 맞게 풀었는데 틀리겠냐고. 303이 은근히 많이 나왔나 봐. 자, 29번 보죠.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얘네를 가져다가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의 숫자를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선택한 후에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수는 모두 몇 개냐? 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1이 다섯 개 있거나 3이 다섯 개 있거나 5가 다섯 개 있는 거 되게 쉽죠? 1111 33333 5555 3개.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치? 두 번째 같은 홀수 3개랑 같은 짝수 2개 2개 가능하죠. 맞아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 1 1 2 2 이렇게 이런 거. 홀수가 1이 3개 있고 2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홀수를 고르기 위해서 방법이 뭐예요? 홀수가 3개잖아.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짝수도 2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 수는 이거지. 5팩인데 3팩 6팩 세 번째 이번에는 홀수 뭘 먼저 하는 게 맞나? 이걸 하면 됩니다. 이게 빠졌을 거예요. 같은 홀수 세 개랑 나머지 하나 예를 들어 여러분 3 3 3 2 이런 거 예를 들어 돼요? 이게 아마 해설에 60개가 빠져있으면 6이 빠졌을 거예요. 요 번호가. 그럼 뭐 해요? 3개 중에 3개 넣을 거를 골라.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3개 넣을 거를 골라 넣을 거 네, 곱하기 네, 5팩인데 3팩 네. 그래서 60까지거든. 거기 60이 빠져있어요. 363이 4이야. 요거 때문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풀수 하나. 같은 짝수. 한 개. 네, 네 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 4, 4, 4, 4. 오케이. 줄지 마. 그럼 여기 홀수 들어갈 거 세 개 중에 하나 고르고, 짝수 들어갈 거 두 개 중에 하나 고른 다음에, 5패 가죠? 네, 네 개가 똑같죠? 이렇게 되겠지. 다섯 번째. 아, 이거 있었구나. 같은 홀수 세 개가 없다. 안 했다, 이거.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안 헷갈려. 같은 홀수 세 개랑 같은 짝수 두 개. 아, 했네. 여기. 이건 했네. 깜짝이야. 왠지 안 한 것 같아서. 자, 이번에는 홀수 한 개에다가 짝수가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지? 3, 2, 2, 4, 4. 나 뭘 안 했는데 하는 거지. 일단 해보고 얘기하자. 아, 그건 아니구나. 기억났어. 자, 홀수 하나 골라야 되죠? 30. 그 다음에 숫자 한 줄 다 들어갔으니까 필요 없고요. 5팩에다가 2팩, 2팩. 그렇지. 뭘 안 했나 했더니 이거네요. 홀수 하나, 하나, 하나 다 가져오고, 같은 짝수 두 개. 이거 1, 3, 5, 2 이거. 그 홀수는 다 가져왔으니까 상관없고 짝수만 가져오면 되죠. 그럼 짝수 두 개 중에 하나 가져오고 5팩하고 2팩 다 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답이 363. 약간 노가다죠. 무슨 뜻인지만 알아두면 풀 수 있는 문제. 29번 지금 쉬웠어요. 경우의수라 그래. 확률 문제랑 조건 확률 이런 거 나왔어야 되는데. 30번. 지우고 갈게. 30번 다 써야 되니. 쓸 건 빨리 쓰세요. 근데 저거는, 아, 해설에 나와 있는데 요게 빠져 있다고, 해설에. 선생님이 알기로는 요게 해설에 없어요. 요게 누락됐어요. 해설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풀었는데 애들 답이 틀려버렸거든. 봤더니. 답이 363이더라. 지워주세요. 지웁니다. 졸다가 지금 정도면 뭐야. 이씨, 이러면 강의 안 올린다. 내가 강의 올린 건 믿고 싶으면 안 좋고 지금 지우고 있는 거지. 시간을 이중으로 남겨야 합니까? 근데 미안해, 4월이야. 내가 3월 전에 모의사 이렇게 해봤으면 내가 뭐라 안 할 텐데. 너무 심각해요. 심각하다. 지웁니다. 그냥 딱 선생님이 생각했었던 대로 나와서 너무 실망이야. 아니, 그렇게 나오길 바랬는데. 그래도 희망이 몇 명은 희망이 보여서 다행인데. 지웁니다. 30번 보자. 30번 풀고 쉽시다. 그 다음에 안 받은 질문 받을게요. 안 푼 거. 뭐 대부분 해설 부분 이해가 될 텐데, 그래도 뭐, 난 이건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건 물어보세요. 30번 보죠. 30번 진짜 어려워요. 근데 30번은 진짜 딱 그래프예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웬만하면 29, 30, 21에 그래프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fx가 작아져 있잖아. 그쵸? 내가 이거 못 풀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fx랑 gx가 3차야. 근데 3차인데 앞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봐봐요. 가에 뭐라고 했냐면 fx가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인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인데 마이너스 1이 x가 1 이렇게 되어있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순서를 좀 잘 썼는데 바깥쪽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됐지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이거 내가 지금 풀면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아 저거 내가 아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느끼게 해줄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사이에 x니까 여기 들어갔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는요 원래 2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잖아요. 여기 채워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맞죠? 여기는 마이너스 1 넣으면 2예요. 여기가 1이거든요. 여기가 2야. 그럼 원래 얘가 2, 마이너스 1이랑 2를 지나는 그래프라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비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fx예요. 그죠? 이런 얘기 여기? 요 그래프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뭐 그건 상관없지. 그럼 잘 봐야 되나? 여기다가 읽는 거랑 여기다가 읽는 거랑 같죠? 즉 여기는 연속이죠. 지금 그래프에 보이듯이 연속이에요. 근데 여기는 불연속이죠? 그쵸? 떨어져 있네요. 마이너스 1일 때. 그치? 근데 나에서 뭐라고 했냐? 나에서 fx 곱하기 gx가 뭐라고? 실수 전체에서 뭐라고? 미분 가능하대요. 이렇게 있어요. GX가 뭐라고? 3차라고. 응? 아? 그럼.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바로, 아. GX가 앞에 어떤 K가 있고. 이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난 저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내가 이 수업을 몇 번 했어 얘들아. 니네한테 응? 몇 번 했다고. 근데 여기서 이게 나온다는 걸 모르면 안 되지. 내가 주구장창 이건 내가 까먹지 말자고 스토할 때 그렇게 미친듯이 얘기했었던 걘데 이게 안 나오면 안 되지. 선생님이 30번에서 원하는 건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딱 요거예요. 그 다음도 어려워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저게 나왔어야 돼. 이유가 뭐게? 봐봐.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봐.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걸 정리해 주고 있어요. fx가 연속인 함수야. 근데 gx가 x는 a에서만 불연속이야. 근데 fx 곱하기 gx가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면 된다고 했지 얘가? 오면 된다고 했니?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세 번은 했어. 적어도. 뭐라고 했니 내가? FA가 0이면 된다고 했어. 떨어져 있는 거 0으로 붙이자 그랬어. 죽여버린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그럼 연속이 돼. 맞아? 기억나? 그치? 봐. 아, 여기 불연속이지. 마이너스 1일 때 미분 가능하다며. 그럼 연속이 되려면 GX에 뭐가 필요해? X 플러스 1이 하나 필요해. 됐지? 일단 하나는 구했다 내가. X 플러스 1 이번엔 fx가 미분 가능해. 그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긴 한데 미분은 안 된대. 이렇게. 어? 근데 결론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내가 뭐라 그랬니? 어, 또 FA가 여기야. 또 FA가 0이야. 왜? 이거 보여줄게. 내가 니네한테 그때도 보여줬었어. 잘 봐. 내가 만약에 여기서 HX라는 걸 FX 곱하기 GX라고 했어.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그냥 이게 이해가 더 잘 되는 데가 이렇게 알려줬었어? 미분해, 얘들아. H 플라임 X. 그러면 F 플라임 X 곱하기 GX에다가 FX에다가 G 플라임 X. 맞아? 이거지. 일단 미분이 된다면. 그러면 얘가 미분 가능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A지. 그리고 얘가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G, A는 있다는 얘기야. 존재해. 그런데 G 플라임 A가 없다는 얘기지. 맞아? 그 얘기지. 이해했어?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가 A를 넣을 거야. 얘가 미분 가능하면 얘가 존재해야 돼. 맞아? 그치? 넣어봐. F 플라임 A 당연히 되지. 연속 미분 가능한 애야 FX가. 그 다음에 더하기 GA 있어. 있어. 그럼 여기 앞에 건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여기 FA가 있고 G 플라임 A가 있단 말이야. 얘가 없어. 그럼 얘를 없애버리면 되지. 어떻게 해? 얘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맞아? 그지? 맞지? 그럼 생각해봐. 그럼 생각해봐. FA가 0이야. 근데 FX가 만약에 다음 함수야. 그러면 FX는 X-A라는 인수를 갖지. 여기서도 FX가 X-A라는 인수를 갖지. 그럼 만약에 불가능! 연속이 아니었어. 부연속이었어. 근데 미분 가능이 되려면 한 번 겪어서 연속 만들고 한 번 더 겪어서 미분되게 돼야 되지. 그러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몇 번 곱해야 돼? 두 번 곱해야겠네. 잘 봐. 여기 9이다. 근데 미분 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제곱. 연속이야. 미분 불가능하지. 보이니? 그래프 개인 그린 거 아니야. 미분 불가능하지.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얘 하나 곱하면 되네? 그러니까 GX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해줬지? 기억나지? 들어본 거 같지? 왜 못 써먹어? 왜 이게 안 써 있어, 시계? 풀이에? 써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연속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아예 안 했어. 30번이라서? 쫄고만 살 거야? 안 해? 우리 공부? 아, 나는 29, 30은 안 푸는 사람이야? 얘네가 이 몇 문제 때문에 대학을 못 가봐야 정신 차리겠지, 그지? 요새 무슨 소문이 돌고인지 알아? 올해 3학년은 망했다. 우리는 재수생 감사다. 당연한 거 아니냐? 분위기를 봐. 재수생들은 학원 다 다니고 있잖아, 지금. 공부 다 하잖아. 니네 하냐? 안 하잖아. 니네 망한 거야. 니네 망했다는 소문이 4월인데 돌고 있는 거야. 반수생들 겁나 많이 들어갈 거야? 왜? 기회거든. 내가 만약에 연구대에 가고 싶었는데 그 밑으로 갔어. 와, 이거 완전 기회인데 하고 지금부터 공부할 걸 걔네? 니네랑 상관이 없다고? 상관없으면 상관없는데 그 밑에 애들도 만약에 반성하면 어떡할래? 선생님이랑 내기 하나 할까? 작년 대비 올해 반수생과 재수생의 숫자는 적어 30% 늘 거야. 무조건 늘어. 왜? 지금 재수중학방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 지금이 기회다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니네 이러고 있을 거냐? 경쟁자는 더 많아야 되는데.
정신 차려. 됐나요? 아, 이걸 보여줄 수도 있어. 이게 나오게 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다고. 여기서 해설에 써 있어. 꼭 봐. 원하면 선생님 해줄게. 이게 나오는 걸, 이렇게 나오는 걸, GX가 이렇게 나오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푼 것처럼.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풀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자, GX가 이렇게 나왔어. 이게 나까지야. 나까지 하면 이제 끝난 거야. 문제는 다야, 다. 얘가 문제야, 다. 여기서부터는 어렵습니다. 보세요. G에다가 FX를 합성했어. 그랬더니 플러스 2는 0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실근을 갖는데. 얘네가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잖아. GX의 그래프를. 그치? GX의 그래프는 두 개 중에 하나겠지. 왜?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1번. 만약에 K가 양수야. 이 그래프 어떻게 되죠? 설마 저거 못 그리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이렇게. 맞지? 이해되시죠? 맞아요? 두 번째, K가 음수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요거를 살짝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어. G에 FX를 넣는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근이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바꿀게. 얘네가 이걸 좀 이해 못하니까 fx를 t로 바꿀게. 이렇게 t로 이렇게. 아니야, 얘를 알파라고. 알파? 알파? 아, 일단 t로 바꿀게. 그러면 gt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쳐.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 근이 하나 있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여기를 t지. 그럼 여기가 t라고 해. 이렇게. 아니면 알파. 알파가 나올 수도 있어. 상관은 없어. 여기를 알파라고 했어, 내가. 알파. 그럼 알파 1보다 크지? 맞아? 그럼 여기 그거 봐. 1보다 큰 알파가 있네. 여기, 여기라고 쳐, 여기. 여기가 알파야. 근이 몇 개야? 달러 하나야. 없어. 실근이 다섯 개나 나왔다는데? 그럼 얘는 답이? 아니겠지. 저거야, 그래서 K는 무조건 영역화해. 지웁니다. 지웠어요. 지워도 되죠? 여기 있는 거? 안 되면 선생님 강의 올려놓은 거 캡처를 하시던가 하세요. 그래서 여기 나왔어. 그럼 생각해봐. 근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 그치?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어. 근데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걸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잘 봐. 여기다가? 여기다 해보자. 이거 다시 그릴게.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 1이야. 그럼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어. 여기 y는 마이너스 2야. 여기 1번. 1번. 그럼 여기에 근이 하나 있지. 알파 1이라는 그냥 생기겠지. 저거는 마이너스보다 작지. 그럼 알파 1 여기 생기지. 이렇게. 알파 1. 왜? 이게 FT가 FX가 알파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가 알파면. 맞아?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알파를 그거 보려. 합성인 거니까. 그럼 여기 근이 생기지. 근이 몇 개 생겨? 하나, 둘, 공개는 안 돼. 땡. 자, 그럼 2번. 여기에 만약에 근이 생겼어,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야. 얘가 2번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 알파1, 알파2, 베타2, 감마2, 이렇게 잡을게. 보이시는 거. 왜? 두 번째 거니까. 근이 3개 나왔단 얘기죠, 여기서. 그럼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마이너스보다 작아. 그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알파 2.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베타 2와 감마 2가 있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베타 2와 감마 2가 있다고 쳐, 이렇게. 그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망했네. 그럼 뭐밖에 안 남았니? 이거밖에 안 남았지. 얘가 마이너스 3번. 그림이 들어오니까 하나 더 볼게. fx. 여기는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갔었고 여기 내려오다가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내려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게 fx야, 그렇지? 자, 잘 봐. 3로 여기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 여긴 결정돼 있어. 여기 뭐냐면 여기, 아, 극소 안 보이구나. 요거 미분하면 여기 3분의 1이야, 극소가. 오케이? 그럼 봐. 3분의 1이면 여기지. 3분의 1은 위다. 3분의 1이면 여기지. 3분의 1.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알파는 마이너스면 작지. 알파. 몇 개? 하나, 둘. 얘가 맞네. 다섯 개. 이해되세요? 합성해서 근 찾아가는 거야.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야? 3분의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니까 G에다가 3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럼 저 K를 구할 수 있어. 유식에서. 그러면 0 넣고 절대값 하면 다 끝.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렵죠. 특히 요 합성은 어렵지. 쉽진 않지. 당연히 어렵죠. 근데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합성 문제는 잘 나오니까. 그 선생님이 합성은 그래 나중에 우리가 더 공부해서 풀자고 쳐도 이건 나왔어야 돼. 다시 한번 머리에 잘 새겨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 연속되게 하는 거.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게 미분 가능하게 되게 하는 거. 그럼 불연속이 미분 가능하게 되게 하는 거 외워라도 놔.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모의서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30번이 아니라 뭐 25번이나 26번 아니면 15번, 17번 이런 정도였으면 다가 없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그럼 저거 풀어야지. 저런 사정은 풀어야지. 내 생각이 틀려? 그치? 풀어야겠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졸린 사람 잡을게. 아니면 좀 자든가 아예. 아, 너는 그 경우를 못 들었구나. 선생님이 상황을 알겠니까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원래 모의고사를 보면 그 성적을 조사해서 위에다 보고를 해요. 여기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저기 송파 보너에도 날아가요. 대표님한테도 보고가 돼요. 상황의 성적들을 다. 근데 이건 내가 보고를 안 하고 그쪽에서 다 알아요. 그쪽에서 뽑은 거니까 저 점수를. 그러면 점수가 0 아니다 싶으면 선생님 불려가요. 작년에 진짜 많이 불려갔어요. 그 작년은 그나마 나중에는 안 불려갔거든요. 점수를 많이 올려놔서. 근데 올해도 또 불려가게 생겼네요. 내가 불려가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불려가면 무슨 말을 당하는지 알아요? 니네가 누군지 모르는데 니네가 개무시당해요. 애들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근데 학교가도 그래요. 학교가도 요사 보나면 선생님들이 그냥 모든 걸 다 점수로 판단을 해요.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보기엔 이 점수가 아닌데 그 점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짜증을 내는 거겠죠. 선생님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거겠죠. 그만큼 또 공부를 안 하고 계시니까. 그쵸? 질문합시다. 이건 내가 안 풀었는데 진짜 물어보고 싶다. 28번. 출근하면 조금 허무할 수도 있어요. 28번. 선생님 저번에 숙제 뭐 했는지? 수트 다 해왔어요? 했어요 수트? 프린트는 뭐 나오니? 등차등비 뒤에 거 맞지? 수혈에서 아직 안 줬지? 그거랑 적분? 고정분 프린트 딴 거 줬지? 그거 풀었어? 자, 뭐 할지 고민해서 물어본 거예요. 28번 보죠. 가에 뭐라고 돼 있냐면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x3제곱에 ax제곱 플러스 bx-3 분의 위에가 x-1이 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x가 1이 아닐 때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k예요. x가 1일 때.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나죠.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얘가 연속이네. 그럼 우리는 하던 대로 연속의 정의대로 하면 되잖아요. 맞죠? 연속의 정의가 뭐야? f1은 k다. 그리고 걔가 뭐랑 같다? 어, 리미치. x가 1로 갈 때 x가 1이 아니니까 x3제곱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1이 k이다. 이거 풀면 되겠네. 맞죠? 근데 아마 여기서 그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 왜 k가요? 최대값이에요? 왜 여러 개 나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얘 0이잖아요. 그럼 얘가 0이어도 되잖아요. 얘가 0이 아니어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에서만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수함수가 나오면 뭐가 문제예요? x3제곱 a의 x제곱에 bx-3은 0이라는 실근이 존재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왜요? 얘의 실근이 존재하면 그 점에서 얘는 부연속이에요. 맞죠? 왜? 분모가 연결되니까. 어? 그죠? 그럼 선생님 얘가 실근이 존재 안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시면 안 되죠. 3차인데 어떻게 x축을 한 번 이상 안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실근이 한 개 이상 존재해요. 그죠? 3차인데? 아무리 증가하고 아무리 감소라도 X축 한 번 이상 무조건 만나요. 안 만나면 말이 안 되지. 머릿속에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그쵸? 됐지? 그럼 만약에 니네가 얘기한 대로 얘가 x는 1인 실근 외에 이 이외에 실근을 갖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점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분모가 여기 되는 데가 또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 중에 불연속인데 fx는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얘가 실근을 뭐만 가져야 된다? 그렇죠. 실근이 1밖에 없다 라는 거죠. x-1은 유수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해했어요? 그럼 고민하지 않고 여기가 0으로 가네 여기가 0으로 가네 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었죠. 그러면 요거를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x-1을 묶었어야죠. 이렇게 1을 넣으면 0이라면서요. 1 더하기 a, b 빼기 3은 0 이렇게 따라서 a 더하기 b는 2 이거죠. a 더하기 b는 2 맞아요?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여기 a 더하기 b는 2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 해야죠. 줄줄법으로 1 a b 마이너스 3
이렇게 했는데 B자리에다가 뭐 넣을까요? 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넣어야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1을 넣어야죠. 1로 해요. 1이죠? 1이죠? A 플러스 1이죠? A 플러스 1이죠? 3이죠? 3이죠? 0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의 전녀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죠. X가 1이 아닐 때 Fx는 X-1 X제곱에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3 분의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기 있는 저 극한을 풀 수 있죠. 연속이라는 정의. 뭐죠? 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X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약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3 분의 1 그래서 A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K 맞죠? 근데 여기서 왜 어째서 K의 최대값을 물었느냐 라는 건데 여기 봐 시그니 하나라며 무조건 사는 게 1밖에 없다며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는 얘가 실근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실근이 하나라고. 1이라고. 그럼 여기 얘가 즉 x제곱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3이라는 0이라는 애가 허근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근이 하나고 약분되고 분모가 또 0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잊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는 왜 이런 거 주면 그래 1에서만 연속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푼 거예요. 그래서 K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어쩌라는 건데 라는 거예요. 판별식 해야겠죠. 판별식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뭐예요? 이거예요. 여기서 A의 범위인 정수 A가 정수일 거예요. 거기 A 정수 맞죠? A 정수를 구해서 집어넣으시세요. 그래서 그 중에 K가 제일 큰 거냐? 큰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쉬운데 이 얘기를 이해 못하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될까요? 이게 몇 명은 지금 이해 못하는데 표정이 딱 그런데 또 잘해. 어떤 사람은 이번은 선생님 그런 바 없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마킹을 잘했는데 답이 틀린 사람이 있었는데 마킹할 때 막 1의 자리 숫자인데 10의 자리 숫자에다 마킹한 거 막 8인데 80에다 하고 막 당연히 틀리게 나오지. 없어요? 끝? 더 안 해도 돼요? 몇 번? 10번? 10번이요? 가 아닌 다른 점에서 또 만난대요. 그때 A 더하기 1을 구하라. 왜 이거 왜 이거 안 되죠? 큰일 났네요. 여기서 적선의 방식 구할까요? 적방을 못 구하는 건 아닐 텐데 자 3x제곱에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분에서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기울기 4네요. 그러면 적선의 방정식이 이거죠. y-0은 기울기 4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4x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얘랑 쟤랑 만난다면서요. 여기서는 접하고 다른 점 A, B에서는 만난다면서요.
이런 얘기잖아. 대충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는 0이지.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4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여기 뭐냐고. 여기가 A,B라고. 어떻게 풀어요? 갖다가 놓으면 되죠. 뭐가? 교점이잖아요. 넘길까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는 0이네요. 당연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될걸요? 내가 알기로. 거꾸로 잘못 그렸네,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접하는 점이 여기가 만나는 점이. 그럼 x가 있잖아요. 그럼 a가 이겠죠. 아무 데나 넣어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럼 2, 12. 이런 거 못 푸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다 해결이 된 거야. 해결하기 싫은 거야. 해결이 된 거야. 해결하기 싫은 거야. 없어요? 땡? 끝?
그 수학은 EBS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EBS에서 가져올 것 딱 뭐냐면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나오구나까지만이에요. 똑같은 문제 안 나와요. 절대. 무슨 출제가 뭐 여기 비슷하게 됐다고 하는데 보면 거기만 있지 않아요. 다른 문제들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고 우리는 경향만 가져오면 돼요. 자, 국어 등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몇 번? 14쪽? 응. 7번 보죠. 14페이지 7번. 부자적 부른 사람. 자고 부린 부른 사람. 얼마만큼 부른 사람? 얼마만큼 부른 사람? 절반? 나머지는 하나도 안 풀었니? 등차등비 다시 푼 사람 둘, 셋. 공부가 하기 싫은 거야 아니면 안 할 거야? 이 숙제가 많다고 생각해? 전혀 아니야. 응? 계속 어떡하려고? 7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y는 루트3x 위에 점 p, t콤마 루트3t, t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t가 0이 아닐 때 op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m을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q라고 할 때 pq의 제곱을 3t제곱 플러스 1 나눴을 때 t의 극한값을 물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건 얘들아, 그림을 잘못 보면 안 된다. p에서 q로 내린 게 수선 아니다. 어? 수선 아니다. 빛은 의미도 떨어지는 거다. 아픈 사람 지금 열심히 풀고 있지. 자, 보세요. 얘가 y는 루트 3x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뭐야? 되게 애매하게 잘 못 볼까? 여기가 p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거에 딱 중점이 여기가 m이야. 그럼 여기서 수직이 되는다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되는다고 해야지. 직각으로 이렇게. 여기가 Q야. 그럼 봐봐, 이렇게 내가 있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수선 아니야. 멀리 잡으면 이렇게 돼. 됐나요? 그래서 P가 여기가 M. 여기가 M. P가 T, 루트 3T. 이렇게 되어 있어. 됐죠? 그래서 리미치. T가, 저건 좀 이따 씁시다. 그럼 PQ의 제곱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치요?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MQ의 직방을 구해서 X절편을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길이를 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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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 이 길이 구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뭐든 해보자고요. 뭐든. 자, 일단 여기 좌표가 뭐예요? M의 좌표가 뭘까? M좌표? 이거였죠. 2분의 T, 2분의 루트 3T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돼요? 됐어요? 그럼 뭐가 편할까? 그냥 접 직선의 방정식 구할까요?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낫겠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나아요. MQ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직방. 자, 요점 지나면 되죠.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OP의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이거 뭐예요? 네. T분의 루트 3T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MQ의 기울기는 뭐예요? 곱해서?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울이 이거겠지. 뒤집어서 마이너스 루트 3t분의 t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t. t도 어차피 양수인 것 같으니까. 맞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할까요? 뭐예요? y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t는 기울이 마이너스 3분의 t 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t 이거겠죠.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뭐 구해요? 뭘 구할까요, 여기서? X절편. X절편. Q절편을 구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0 넣으면 되지. 이렇게. 됐죠? 이걸로 나누세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T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눴죠. 루트 3 곱해서니까 나눴죠. T 나눴죠. 오, 딱 떨어지네. 뭐야? 2분의 3 나오네. 이렇게? 맞죠? 이렇게 나오네. 그죠? 그래서 X가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T 플러스 2분의 3. 한 번에 쓰자. 2분의 T 플러스 3. 그 다음에는 뭐 선생님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PQ. 얘 길이는 루트. X에서 제 빼서 제곱하면 이렇게 쓰면 되죠. 2분의 T 마이너스 3의 제곱. 하고, 더하기, 네. 루트 3T 제곱. 이거가 될 것 같은데.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잠깐만요. 잠깐만 다른 문제 풀고 있어요. 금방 갔다 올게. 미안. 매번 프린트하고 안 해야 되는 시간이 없잖아. 한 줄만. 준비 될 거? 지울게요. 다 적었죠? 여기만 지우면. 우리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자,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 뭐예요? 끊겨있죠. x가 1일 때가 0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끊겨있는데 아, fx의 그래프는 오른쪽과 같고요. gx도 따로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지금 fx의 그래프를 뭐 그리면 되는데 요거는 이 얘기죠. 이렇게 나뉘어있어요. a가 x가 a보다 작으면 a 플러스 1이고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고 지금 gx는 네, 마이너스 x 어디요?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x가 1이면 0, x가 1보다 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limit x가 a로 갈 때 fx-2에다가 곱하기에 gx, ga를 한 거죠. 이렇게 대괄호, 대괄호 요거의 값이 존재한대요.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정확한 우한을 갖다 놓는 건 계산하는 게 맞는데 그 전에 뭐가 문제예요? 이 이거 좀 위로 올릴게. 다시 쓸게. 뭐라고? 리미트? 이게 존재 안 되잖아요. 뭐가 문제냐? A가 문제죠. A가 문제예요. A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 A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연속인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극한이 존재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죠? 연속이라 생각하지 말고. 근데 다행인 건 GA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A가 뭔지 중요한 거야. A가 여긴 1 기준이잖아요. 그럼 이 A가 1보다 작은 데 있느냐, 1보다 큰 데 있느냐, A가 1이냐 뭐 그런 걸 따져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얘와 얘의 곱이 여기에 얘네 둘의 곱이 얘가 달라질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A가 1보다 작아요. 요 A가 요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A일 때 극학값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여긴 1일 때 극학값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A가 1보다 작으면 GA는 존재해요. 마이너스 A라고. 아니에요? 네, 틀려요? 맞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건 모든 양수 A니까 0보다 크다라고 써놔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분위기가 또 왜 이래. 봐봐. 니네가 원하는 대로 계산해줄게. 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쓸 거야. F 있잖아. A가 1보다 작다고. 계산만 하면 돼. 그래요. fx-2하고 ga가 얼마냐고요. a가 적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붙어요? 아니, 마이너스 a라고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왜 중요하냐면 뒤에 여기가 중요해진 거예요. 여기가 얘가 그럼 니네 마음대로 나눈 거야 지금 이렇게? 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이에요. 크죠? 마이너스 A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세요. 에? 내가 말이 틀려? 맞잖아. 아니 그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여.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서 A가 후카 이렇게 온대. 그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와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A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누르라고.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여기 이렇게 써요. A점 플러스 2A라고 이렇게 써요. 응? 그 내가 뭐가 중요하냐? 혹시 A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가 달라지니까요. 아?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이에요. 그럼 여기 FA에 뭐가 와? FX의 그래프를 봐봐. A 플러스 1로 오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A 플러스 1 빼기 2하고 마이너스 A 적으라고 이렇게. 그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내 얘기는.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얘도 같대. 그래서 존재하니까. 찾아, 이제 여기서. 둘이 같대. 그럼 뭐야? 아, 넘기면 2A 제곱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A가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없죠. 이 범위 안에. 여기 없네. 이 범위 안에. 그럼 얘는 여기는 없는 거야.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양수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자, 똑같은 방법을 또 해. 두 번째. 이번엔 어디? A가 1이네.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 이건 답이죠. 안 해도 되지? 얘가 0인데? 얘가 0인데? 0인데? 좌극한, fx의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도 0인데? 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존재하죠. 아까 선생님 설명했잖아. 0 곱하는데 무슨 상황이야? 안 해도 되잖아. 세 번째. A가 1보다 커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또 적어볼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정신만 잘 차리면 돼. 여기 뭐가 와요? 여기 오겠지. 뭐가 와? 그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또 둘로 나눠, 이렇게. 하나는, 자, 리미트. X가 A, 우극한으로 가니까 여기 뭐가 와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오고 뒤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와요. 이렇게. 뒤에 여기, 리미트. X가 A에 좌우하는 거 봐요. 여기는 A 플러스 1 빼기 2에다가 뭐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에요. 둘이 계산하세요. 잠깐 보세요. A 찾아서 이 범위에 있는 찾으세요. 그럼 니네가 할 수 있죠. 그럼 답이 1이랑 여기서 나오는 A겠죠. 여기는 A가 없었을 테니까. 두 개 남아? 나 답은 몰라. 답 주고 모르겠다. 얘한테 답 주고 있으니까 니네가 확인해요. 아마 여기 하나 나올 거야, 밑에서. 여기 1이랑 여기 하나 더 나올 거야.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렵지 않지? 극한이 존재한대잖아. 다음 페이지 3번? 이 15페이지 3번 볼까요? 아, 자체가 나오네.
와, 오랜만에 나왔네. x-1의 절대값에 빼기 1 한다면 절대값. 다행이네. 그래프 좋다. 우리가 안 그려도 되네. 페이지 15페이지 3번.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데가요,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값 안에 x-1의 절대값 빼기 1의 절대값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보기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a 플러스 y제곱은 1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A라고 하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이야. 반지름이 1이고 꼭지, 아니 중심이 a, 0인 원이야. 근데 a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a가 맞네. GK가 k의 우칸으로 갈 때의 GA에다가 빼기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정말 다행인 거야. 뭐가 있는 게? 그래프가 있는 게. 우리 유래프를 안 그려도 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근데 이거 니네가 할 수 있는 그래프야. 봐봐. 맨 처음에 1단계. y는 x-1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 그릴 수 있지. 봐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어떻게 그리면 돼? 해줄게, 선생님. 자. 혹시 나중에 문제 없더라도 이렇게 1이지. 이렇게 그리지. 맞죠? 그럼 2단계. 얘를 밑으로 한 칸 내린다. x-1의 빼기 1을 이렇게 밑으로 한 칸 내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한칸 내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잖아. 절대값 취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이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럼 그릴 수 있네. 맞지? 아니 그려줬어도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야. 맞아? 어, 좋아. 그래서 그렸어. 이건 그래프 문제야. 잘 봐. 그래프 문제라고 했다. 다음 선생님이. 잘 보세요. 저걸 되게 크게 그릴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A가 이쪽에 있어. A, 0이고 반지름이 1 맞죠?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 X-A제곱에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움직이는 거야. A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A야. 아니, 여기가. 그러면 반지름 1이니까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는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얘가 슬슬슬슬 A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어디야? 여기 여기 딱 접하는데. 여기가 어디게? 여기 A가 어디게? 여기 딱 접하려면 여기에다 딱 접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딱 접하려면 저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얼마일 것 같아? 이걸 왜 봐봐. 1이야. 에이? 뭐야. 선생님이 그래프를 크게 그려놓고 여기를 이렇게 작게 그렸니? 좀 더 크게 그리게. 여기가 1이네. 그러면 진짜 크게 그려야겠다. 너무 크게, 너무 힘이 큰 것 같구나.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 1인 거야. 여기 1이야. 여기 1이야. 여기 얼마야? 루트이겠지. 맞아? 왜? 왜? 2기 1기가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45도일 거 아니야. 반지름 1이거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일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식을 쓸 수 있어. 잘 봐. 잘 보세요. GA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식을 만들어봅시다. GA. 쭉 숙제. 만약에 A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았어. 위쪽에 있었어.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떨어진 곳에 여기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그럼 뭐야? 안 만나지. 0이야. 근데 A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서 한점에서 만나기 시작했어. 그럼 다시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갔어,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몇 개야? 하나, 두 개에서 만나기 시작했지. 그치? 그래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a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커짐에 따라서 두 개가 될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세 개가 가능해? 세 개 가능하니? 세 개가 가능할 때가 생기니? 어디? 어디 가면 세 개가 가능하니? 어디 가야 세 개가 가능합니까? 그림이 맘에 안 들어. 이게 1이어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도, 계속 들어가도 두 개야,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이야. 그런데, 중심까지 가도 두 개지. 그런데, 가기 전에, 어디가 있냐면, 여기. 봐. 요렇게 해서, 여기 접해. 여기, 여기. 아니, 저긴 아니지, 누가. 아, 맞구나. 여긴 아니야. 미안. 여긴 얘거지. 지워야겠다. 헷갈려. 가다 들어가다가 어디냐면 여기 여기인 접하고 여기 두 개를 만나는 거야. 잘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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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지. 맞아? 그럼 봐봐. 하나 둘 셋이야. 이렇게. 맞아? 왜냐하면 중심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길이가 1보다 짧거든. 여기 이 높이가 1보다 짧고 짧을 거란 말이야. 1이니까. 여기가 1이어도. 돼요? 이해가? 선생님 여기 이해했어요? 뭔 얘기지? 응?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정신이 없지. 그림을 하나 더 그려야 되겠다. 너무 크게 그렸어. 자, 다시 봐. 뭔들 얘기하는 거냐면 딱 그 저 그림을 보여줄게.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중이잖아.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려줄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거.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뭔 얘기인지. 그때 여기 A가 뭘까요? 거기까지가 두 개거든. 그치? 그럴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여기 이제 세 개야, 여기가 되면. 이렇게 되면. 전부 세 개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요? 이게 포인트야. 여기 다음에 쓸 A를 써야 된다면 여기. 여기를 써야 돼. 여기를 써야 돼.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도 길이가 1이거든. 그럼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도 1이지. 아, 쟤, 내가 저기서 아까 힌트 줬잖아. 파란색에서, 파란색에서. 파란색 힌트 줬잖아, 아까. 녹색에서. 1, 1이야. 왜? 내가 이제 여기 45도야. 45도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루트 2야. 그치? 근데 여기 좌표가 2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지. 거기까지는 두 개야. 그 전까지. 그럼 질문. 내가 2-루트 2를 넘어갔어. 이렇게. 아니다. 이거 해야 돼. 헷갈릴 거 아니야. A가 2-루트 2야. 그럼 세 개였지? 그럼 만약에 A가 2-루트 2를 넘어갔어. 그럼 몇 개야? 응? 여기다 그리자. 하나 써먹자.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가 어차피 이게 딱 넓이가 딱 이거거든? 그럼 여기 이번에 들어간다 생각해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다? 몇 개야? 여기 세 개야. 근데 그 전에를 봐봐. 그 전에 되게 많이 그려야 되는구나. 이거 와, 되게 짤만해. 그림 많이 그려야 되는구나. 조금 더 그릴게. 이렇게 단계별로 여기를 살짝 지나가면 어떻게 돼? 요걸 살짝 벗어나.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벗어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벗어나면? 이렇게 벗어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벗어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야. 맞지? 어설프게. 어설프게 네 개가 되는 거야. 어디까지? 내가 지금 저기 힌트 하나 줬잖아. 여기 세 개야 다시. 다시 세 개야 다시 세 개. 어디까지? 1위까지. 1위까지 네 개야. 야, 이 칸 비좁다. 봤어야겠는데. 쭉. 그 다음에 다시 A가 1일 때 세 개고 또 넘어갔지. 얘처럼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넘어가서 또 이렇게 넘어왔어. 그러면 하나, 둘, 또 셋, 네 개야. 그래도 네 개야. 1보다 크면 어디까지? 네 개야. 어디까지? 또 반대편에 이렇게 만나는 데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만났네. 이렇게 만나는 데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 여기가 중심이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또 만나야 돼. 어디까지? 이게 루트이겠네. 그지? 루트2까지. 4개. 그 다음에 A가 다시 루트 2가 되면 3개. 루트 2보다 커져 A가. 반응이 똑같지? 맞아? 여기 3개 루트 2보다 커졌어. 그 다음에 다시 어디까지 또 그려야 돼? 다 해. 다 써먹어. 그 다음에 어디야 이제? 다시 2개가 되는 데가 루트 2 넘어갔어. 두 개야. 여기지, 여기. 두 개지.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데가 어디야? 여기일 거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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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가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가 어디야? 얘들아,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루트2라고 했다. 분명히. 여기 이래면. 면. 2 플러스 루트2까지. 다시 두 개. 그 다음에 A가 2 플러스 루트 2일 때 하나 에이씨 2 플러스 루트 2보다 커지면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좀? 선생님 얘기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첫 번째 게 쓸모가 없네. 들어보가지고 됐죠? 근데 질문도 또 까다롭네. 봐봐. 질문 이거야. GK가 limit A가 K 플러스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GA에서 1 뺀 거랑 같대. 그러면 우극한이면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1 빼서 같은 거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네. 여기인데 1 빼면 얘랑 같지. 여기서 이렇게 갈 건데 값이니까 같지. 그러면 여기래. 여기서도 이쪽으로 가는데 우극한인데 4인데 3이니까 여기 때 같지. 여기서도 안 되지. 여기네. 우극한인데 안 되네. 안 되지? 1 빼면 안 되지? 1 빼면 안 되지? 1 빼면 되는데 여기 되네. 여기까지. 1. 이거 세 군데 빼면 다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1 뺄 때 안 되고 여기서 1 빼면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범위 내에서 그죠? 여기서 1 빼면 없잖아. 1 빼면 되죠? 1 빼면 되죠? 1 빼면 1 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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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이게 또 극한의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모든 실수협은 얘랑 얘랑 얘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마이너스 2 답 2번. 답 2번 맞니? 난 잘 몰라. 응? 여기 들으면 됩니다. 어렵죠? 좌표를 잘 구해봐.
한 그림에서 끝낼 수가 없네요. 좋아한다. 다 그려야 돼. 또 세 개, 세 개일 때, 세 개일 때, 중간에 네 개, 네 개일 때 다 해야 되네. 어쩔 수 없이. 그림이 너무 힘들다, 이거. 네, 다 그려보세요. 다 하나씩 다 그려보세요. 하나씩 다 그려봐요. 이건 쓸모가 없어졌어. 또! 몇 쪽에? 27쪽에 7번. 볼까요? 이쪽은 지울게요. 라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뭘까요? 조심해야 되는 거. 해봅시다. 일단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얘 그래프를 못 그려요. 그죠? 못 그려요. 일단 해보자고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얘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이랑 0을 지나는데 2니까 얘가 2면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2 집어넣으면 4에다가 6이니까 10? 한참 밑에 그려야 되겠구나. 지울게요. 여기가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또. 그쵸? 근데, ax-4가 x가 2보다 큰데 그려져요. 근데 절대값이 연속이래요. 그럼 절대값이면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까지는 연속인 거 맞아요. 그쵸? 그럼, 1번. 얘는 아마 이렇게 풀겠죠. 1번. 얘가 여기 지나면 되네. 그죠? ax-가 여기 지나면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하니까 뭐 이렇게 지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지나가면 되겠다. 여기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이게 1번. 1번. 뭐야? y는 ax-4가, x가 2일 때, y가 10이면 되지 않냐, 라는 거죠. 이건 누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다 이것만 풀었을 거예요. 집어넣으면 2a-4가 10이니까 a가 7이었겠죠. 하나 풀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 거 생각 안 했겠죠. 뭐가 있어요? a가 만약에 이게 이 밑에 있었던 이 녀석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다. 마이너스 3은 그치.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그려졌었던 이 녀석이 절대값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면 연속이 되죠. 맞아요? 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점은 뭐예요? 얘가 반대로 내려오게 되는 2,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여기 2번. 요점이 지나면 돼요. 뭐가요? 네. y는 a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그죠? 뭐 끝났네요. 집어넣으면 2a-4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이죠. 답이 2개 다. 되셨나요?
절대 값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되겠죠. 다음. 28쪽에 2번이요? 자, 정의역 0부터 6까지 함수의 fx에 대해서 두 개의 구간, 0부터 2, 2부터 6에서의 함수 아이는 fx의 그래프가 다른 것 같습니다. 2일 때가 정의가 안 되어 있네요? 그죠? 2가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지금 거기에. 근데 fx가 이걸 만족한대요. 보세요. fx가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예 3의 fn 빼기 리미트 x가 n의 좌로 가서 fx 2의 리미트 x가 n의 우로 가서 fx 얘가 3이래요. 이렇게 이게 다 더하면 3이래요. 질문 n이 제외하고 fn은 밑에 x가 n으로 갈 때 자극하는 fx랑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무극하는 fx랑 다 같죠? 있죠? 왜요? 연속이니까요. 2일 때 빼고 다 연속이잖아. 그럼 다 같죠? 제외하고. 그죠? 그럼 1 넣으면 뭐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다 같으면 n이 2일 때 빼고 얘는 뭐가 나와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 an이라는 걸 3에 fn-1비트 x가 n-1로 갈 때의 fx 빼기 2의 리미트 x가 n의 되게 쉬운 문제예요. fx는 n이 2가 아닐 때 이게 뭐 나와요? 0 나오면 다 같다고 아니에요? 그죠? 내 말이 틀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얘기하세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연속이 되니까 그래프를 봐.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거야? 그치? 0을 제외하는 순간 n이 2일 때 a 2를 보죠. a 얘가 3이잖아. 나머지 다 0이니까 맞지? 5까지 다 연속이니까요. 그쵸? 그럼 2일 때는 뭐 남아요? 그쵸? 이렇게 나오죠. 3의 f2 빼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자극한 fx 빼기 2의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 fx 이렇게 됐어요. 얘 얼마야? 봐봐 거기 얼마야? 3이죠? 얘도 3이고 어? 그치 3의 f2에서 빼기 3하고 빼기 2 곱하기 3을 했는데 얘가 3이 나왔대. 이렇게 덮을 거 없네요. 뭔가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얘기를 하세요. 넘어가지 말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다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겠네요. 숙제 이따 정리하고 몇 명 얘기할 사람들은 얘기를 좀 합시다.